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파서울의 대표 김영지입니다. 어라운드 쇼룸에서 로파서울을 보다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로파서울에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오브제들이 많아요. 신기하게 정말 안 팔릴 것 같은 것들도 다 주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저희 쇼룸에 오셨을 때 잃어버렸던 감각이나 좀 소중했던 기억들을 좀 다시 되찾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로스트앤파운드라는 뜻, 그 로파서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브랜드 리뉴얼을 진행을 했어요. 키워드로 잡은 것은 목소리였는데요. 저희 브랜드의 핵심은 어떤 것보다도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목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저희들만의 전용 서체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쇼케이스를 지난달에 서촌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걸 못 가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용산 쇼룸에 앵콜 팝업존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라피다스 스튜디오라는 그 스페인의 세라믹 스튜디오 브랜드예요. 한국에서는 오직 로파서울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미니 와인잔의 경우는 이 YY 스튜디오라는 브랜드가 브랜드명이 있기 전부터 저희가 작가님을 컨택해서 같이 제품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만들었던 제품이에요. 저희의 원래 시그니처 흑백 패키지 일러스트랑 너무 찰떡같이 맞아서 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근데 저희가 쇼룸을 어디로 잡을까라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저희 스태프분들이 무조건 용산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가 여기 있어 보이니까 요 동네가 저희랑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마이너한 감성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온더홀이란 브랜드는 꽤 예전부터 구상을 했었어요.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로파서울과 온더홀이 같이 운영한다는 걸 모르세요. 제 생각엔 아마 온더홀은 실제로 가면 조금 더 공간이 정제되어 있고 그 로파는 되게 특이한 오브제들로 많이 차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온더홀 공간 구석구석에 보면은 로파서울의 오브제들로 채워져 있어요. 같은 팀에서 운영한다는 걸 알고 보면 숨어있는 로파서울의 흔적들을 살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때르때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이명진 작가님과 협업 디저트를 개발하고 그 작가님의 전시를 온더홀 공간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건축이라는 모티프를 도자기에 활용하고 계세요. 그것과 어울리는 디저트의 형태와 맛에 대해 많이 탐구를 했습니다. 온더홀에 오시면 이 때르때르 작가님과 함께 만든 식기에 서빙되는 디저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요 용리단길에 오시면 그 가보시면 좋을 스팟 두 군데를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바통 같은 경우는 제 인생 최애 브런치 맛집입니다. 정말 브런치 메뉴들이 맛있고 또 카츠맨션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돈가스 집인데요. 생겨서 너무 기쁘게 계속 매일 같이 가고 있는 맛집입니다. 지금까지 어라운드 쇼룸에서 로파서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29cm에서도 로파서울 많이 찾아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